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눈 성형을 해서 외모가 몰라보게 개선됐을 때, 같은 곳을 소개받아 같은 성형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험 아마 주위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 성형도 자신의 눈 모양과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수술 후에 적절한 효과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죠. 오늘은 군산 파티마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눈 성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차이에도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 눈. 이미지 개선을 위해 때로는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 성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요에 따른 다양한 눈 성형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눈 성형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눈 모양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면 예쁜 옷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옷을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 막상 내가 입어보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눈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뭐 사진을 가져와서 뭐 이런 눈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탤런트 누구처럼 해주세요. 이런 경우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그 탤런트의 그 얼굴에 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눈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눈 모양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눈 성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흔히 많이 하는 눈 성형은 한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니 해도 쌍꺼풀이 대표적이겠죠. 네. 우리 같이 몽고계통 사람들은 이 혹꺼풀이라고 해서 쌍꺼풀 없이 이 눈꺼풀 피부가 밑으로 처지죠. 처지기 때문에 속눈썹 뿌리를 가리게 되고 또 그리고 눈이 옆으로 작고 옆으로 찢어져 보이죠. 네.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졸린 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쌍꺼풀이 되겠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눈꺼풀 나이 드신 분들 피부가 늘어지죠. 네. 또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상안검 성형술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눈 좌우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걸 트임 수술이라고 하죠. 또 네 번째로 눈 뜨는 근육이 많이 이완되어서 눈 뜨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술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해서 나이 드시면 눈 밑에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늘어지고 또 지방도 뿔룩 밀려나오는데 이걸 제거해주는 것이 하안검 성형술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섯 가지 중에 먼저 쌍꺼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쌍꺼풀 수술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은 역시 절개하지 않는 방법이 간단하겠죠. 그래서 맹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맹몰법이요? 네네. 맹몰법은 그 눈꺼풀 피부에 구멍, 작은 구멍 몇 개를 내서 이 구멍에 그 머리카락보다 가는 수술용 실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 실을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물론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기도 빨리 빠지고 흉터도 남지 않고 빨리 자연스러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실의 힘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 라인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풀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몰법은 대개 눈꺼풀 피부가 얕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처지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 적합하고요. 또 눈꺼풀에 지방이 없는 분들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간혹 눈꺼풀이 피부는 얇고 피부는 처지지 않았는데 네. 지방이 좀 많은 분들은 퀵쌍꺼풀이라고 해서 부분절개법을 권합니다. 부분절개법은 눈의 일부만을 절개해서 그 절개 구멍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역시 매몰법과 같은 방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매몰법처럼 부기도 빨리 빠지고 자연스러운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눈꺼풀이 좀 두껍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눈등 근육이 이완됐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적응하기 어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을 다 절개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절개법은 피부를 절개해서 남는 피부와 근육 그리고 지방을 제거해내고 그리고 피부와 눈뜨는 근육 사이를 유착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맹목법보다도 절개하기 때문에 부기 빠지는 시간도 더 걸리고 네. 또 상처가 낫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쌍꺼풀 대부분은 그 요즘 절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눈의 모양에 따라서 앞트임과 또 뒤트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이런 트임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트임은 그 눈을 가로길이를 길게 해서 트임을 하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트는 경우가 있고 뒤에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을 트는 경우는 되게 몽구주름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 네. 눈 앞쪽을 가려서 좀 난이도 답답해 보인다든지 할 때 앞을 터서 앞쪽 노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떤 시원스럽고 눈 가로길이를 길게 만드는 방법, 그게 앞트임이 되겠고요. 네. 또 뒤트임은 그 눈의 뒤쪽을 확장시켜주는 방법인데요. 눈과 눈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앞트임하기가 곤란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앞트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길이가 짧다든지, 아니면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로 뒤트임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뒤트임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다시 붙는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전에 뒤트임을 했는데 뒤트임이 붙었어 이런 분들도 가끔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보니까 뒤트임 5mm라면 뭐 3mm가 붙고 2mm밖에 안 남는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뒤트임은 수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눈망에 맞는 정확한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실시하면은 뒤트임 후에 유착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더 예쁜 눈 모양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중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이 처지면서 눈가가 짓무르고 좀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이 맞는 선택인가요? 흔히들 주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쌍꺼풀 하고 나서 인상이 버렸다, 인상이 더 사나워졌다, 네. 흔히 볼 수 있죠. 그것은 사람이 나이 들면서 피부가 처진 양상이, 눈꺼풀이 처진 양상이 여러 가지인데 네. 그런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젊은 사람처럼 쌍꺼풀만 고집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진 양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쌍꺼풀 수술 외에 어떤 방법으로 눈 처짐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처진 양상에 따라서 네. 수술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비교적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눈꺼풀만 처진 경우 네. 그런 분들은 우리 유관성으로 봤을 때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비교적 유지가 되는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쌍꺼풀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꺼풀만 처진 것이 아니라 이마가 많이 처져 내려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눈썹과 눈가의 간격이 좁죠. 이런 분들은 쌍꺼풀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쌍꺼풀보다도 눈썹 올려주는 눈썹 과상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이가 드시면은 이 피부만 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뜨는 근육까지 같이 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뜨는 근육 힘을 보강해주는 안검하수 교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눈꺼풀이 처진 것뿐만이 아니라 짓물렀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나요? 네, 짓무르는 것은 대개 나이가 먹어서 눈꺼풀 유가 처질 때는 네. 눈꼬리 쪽이 더 많이 처지게 되죠. 그래서 꼬리 쪽 피부가 접히고 또 접히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눈물이 계속 고이가 되고 또 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계속 고이다고 마를 네. 날이 없으니까 쓰라리고 아프죠. 주름도 많이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주름 골도 깊어지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쌍꺼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눈썹을 올려서 눈썹에서 처진 부분만 당겨 올리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눈두덩이 살이 푹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을까요? 네, 꺼지는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흔히들 뭐 간단하게 그냥 주사기로 좀 뭐 좀 채워주세요. 네. 이런 분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주위는 그 혈관들이 아주 많이 발달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들이 우리 망막과 연결되는 신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사기로 어떤 필러나 네. 지방을 주입해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경우에는 그 우리 시신경의 망막을 손상시켜서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눈에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도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지방을 이식해주는 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윗 눈꺼풀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도포 꺼지기도 하는데 또 아래쪽은 오히려 점점 불룩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심술보라고 하죠. 심술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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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네. 네. 공식적인 명칭은 지방 돌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지방 돌출증이요. 예, 그렇죠. 불룩 나온 것이 지방 덩어리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이 돌출되면은 좀 심술궂어 버리고 좀 인상이 사나워 보인다 해서 뭐 심술보, 심술주머니 뭐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심술보라고 불린다고 하셨는데 이 지방 주머니는 원래 있는 건가요?
원래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될 구조물이 아니죠. 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눈은 이 부드러운 이 안구가 딱딱한 두개골한 뼈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뛰거나 운동할 때 이 두개골의 이 부드러운 안구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충격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눈은 그 사이에 지방이 깔려 있습니다. 두개골과 안구 사이에. 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방이 밖으로 밀려나, 뼈 밖으로 밀려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 또 우리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이것들이 지방을 갖다 뼈 밖으로 밀려나오지 못하도록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원래 뼈 안에 있어야 될 지방들이 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돌출된 건 심술포처럼 보이는 것이죠. 원래 눈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보기 안 좋게 변해버리네요. 그렇죠. 노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심술포가 생기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노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상악골 발달이 미약한 분이라든지 가끔 가다가 갑상선 출하는 분들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런 심술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눈 밑 체 지방 주머니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밀려나온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그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그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과 네.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그 교정술이라고 했는데요. 하안검 교정술은 속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서 밀려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시켜주고 네. 그다음에 남는 근육을 잘라내고 자르고 그다음에 피부를 잘라서 봉합해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눈 밑 지방 교정술은 그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눈을 쉽지만 빨간 판이 있죠. 빨간 판의 그 결막을 절개해서 그 안을 통해서 밀려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신 하안검 절제술을 할 경우에 흉터나 붓기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가장 염려하는 것은 흉터 때문에 걱정을 많이 네. 하죠. 그런데 하안검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네. 부기는 처음 이틀 사이에는 갈수록 좀 붓습니다. 이겨난 얼음질이라 하시면 좋겠고요. 3일이 지나면서도 부기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되면은 화장할 수 있을 만큼, 외출할 수 있을 만큼 부위가 충분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한 티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네. 부위가 없어지고 흉터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흉터나 붓기 걱정은 조금 덜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른 부작용은 없나요? 하안검 절제술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부작용은 흔히 네. 눈이 까진다고 하죠. 눈이 까진다고요? 예. 그 고상하게 표현하면 안검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검 위반이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원인은 수술할 때 눈 밑에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절제해냈거나 아니면 지방을 많이 빼냈거나 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수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수축이 좀 과도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안검 위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안검 위반 한번 생기면은 우리가 바람 부를 때 이 눈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요. 세수할 때 비눗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교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검 외반 같은 부작용을 생각을 하시면 뭐 환자 입장에서는 절제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눈 밑 지방 교정술이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눈 밑 지방 교정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일단 눈 밑 피부가 늘어지지 않은 분들이 적당하겠죠. 네. 또 그런데 가끔 또 눈 밑 애교살이 예쁘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애교살을 손상시키고 있지 않을 때 네.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바쁘신 분들, 뭐 바로 내가 뭐 쉴 시간이 없어요. 나 바로 매일 일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는 하안검 절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일부 남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주로 레이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네. 레이저 눈 밑 지방 교정술이라든지 레이저 눈 밑 지방 재배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눈 밑 지방을 재배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은 눈 밑 피부가 얇아져요. 네. 피부가 얇아지다 보니까 지방이 살짝 돌출되어 보이고, 그리고 안와 뼈 사이에 초생달처럼 가는 골이 생깁니다. 네. 그것을 눈물 고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 밑에 살짝 밀려나온 지방을
이 약간 꺼진 그 눈물 고랑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지방 재배치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 눈 우리 눈 밑에 남는 지방만 가지고 눈물 고랑을 충분히 채울 만큼 많은 지방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지방을 띄어서 이식해주는 네. 수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을 뜰 때 이마를 좀 찌푸리면서 눈을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을 뜨는 근육이 조금 힘이 약한 건지 이런 경우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것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서 눈 뜨는 근육이 많이 이완된 분들 이런 탄력을 잃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생겼는데요. 이런 우리가 정상적으로 눈을 뜰 때 윗눈꺼풀이 치는 우리 검은자 동공이 있죠. 네. 동공 윗꺼풀을 살짝 가릴 정도로 정상적인 윗눈꺼풀을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이 많이 이완됐기 때문에 동공을 더 많이 가리게 되죠. 그래서 시야 장애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해야겠죠. 네. 치료는 역시 눈 뜨는 근육을 힘을 보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을 이렇게 접쳐서 단축시켜 주는 방법이 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눈 뜨는 근육 자체를 잘라 가지고 작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눈 뜨는 근육 힘이 아예 소실된 분들이 계십니다. 네. 특히 선천적으로 생긴 분들의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눈 윗꺼풀을 이마 근육에 연결시켜서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끔 하는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은 레이저로 눈 성형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레이저는 그 우리가 수술할 때 메스라는 수술용 칼을 사용하죠. 네. 칼을 대신에 레이저라는 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레이저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선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고 정교하게 절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또 레이저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 절개를 하면서 바로 혈관들을 봉합하는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 출혈이 아주 적습니다. 수술 시에 출혈이 적기 때문에 네. 수술의 부위도 적겠죠. 그리고 통증도 적겠죠.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좀 숙련이 필요한 경험이 많은 필요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 수술을 한 뒤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술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처음 이틀간은 부위가 부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은 부위가 덜 붙도록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이틀 이후에는 부위가 빨리 빠지도록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머리가 벽에보다 높게 하시는 것이 부위를 적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벼운 화장이나 운동은 일주일 후부터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콘택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대개 2주 이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다양한 눈 성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일에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간 건강을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와 노폐물의 75%를 해독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간 손상이 시작되는 지방간은 흔히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식습관이나 대사증후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방간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방치되기 쉽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